야씨 미쳤는데. 이거 마무리해줘, 마무리해줘. 와! 민규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를 하는 규태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콘텐츠, 우리의 선수를 찾아서. 여기서 잠깐, 우리의 선수를 찾아서 대체 왜 하냐? 제가 해외 직관을 다니면서 해외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외로워하시고 한국에 있는 팬들을 많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직접 찾아가서 응원도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콘텐츠를 제작하면 그분들께도 큰 힘이 되고, 그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 그 선수를 그리워하는 한국에 계신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위해서 K리그에서 활약했을 당시에 뛰던 소속팀의 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아서 요거를 영상 편지 형식으로 그 선수분께 직접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직접 찍어가서 보여드리면 그 선수분께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오늘은 부천에 왔고요. 부천에 온 이유는 오늘 부천에서 부천과 수원삼성의 경기를 합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일본 J리그 직관을 갈 예정이고요. 마침 근데 제가 보는 경기가 요코하마 대 콘사도레 삿포로라는 경기를 제가 이제 직관을 하러 가는데, 그 삿포로 팀에 우리 수원 삼성에서 활약했던 김건희 선수가 지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건희 선수를 만나서 이 수원 삼성 팬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건희 선수에게 좀 드릴까 해서 이곳 부천과 수원의 경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김건희 선수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다다음 주에 J리그를 보러 가는데 김건희 선수 경기를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선수한테 응원의 한마디. 아, 그러면 저보다 남편이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 오시면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김건희 선수 안녕하세요. 다시 빅버드에서 만날 그날을 꼭 기다리면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지금 일본에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언젠가 다시 수원에 돌아와서 득점왕을 할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김건희 선수 파이팅! 네. 김건희 선수 다치지 말고 파이팅! 사랑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본에 뛰고 있는 김건희 선수를 응원하는 수원 팬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았는데요. 또 수원에서 데뷔를 한 김건희 선수인 만큼 좀 수원 팬들의 좀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컨텐츠에 제작 지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 안전재단! 제가 여러분 스포츠 안전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또 홍보대사로서 스포츠 안전재단을 열심히 알려야겠죠? 지금이 7월 23일인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운동을 하거나 혹은 경기를 관람할 때 이 무더위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온다거나 열사병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코리아컵 4강전 직관을 갔을 때 두 분께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셔서 현장에서 경기가 중단되고 응급차가 또 긴급하게 출동을 하는 등 온열 질환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곳에 계신 축구 팬분들에게 직접 문제를 내고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요즘 또 날씨가 덥잖아요. 네, 네. 무더운 여름철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물. 물.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어디죠? 그네. 그쵸. 호수. 호수 아닙니다. 마지막 히읗시읗. 더울 때 히읗시읗. 휴식. 휴식 정답. 물. 물. 휴식. 휴식. 그늘. 그늘 정답입니다. 야. 야! 상품으로는 파니니 카드를 와! 됐고요. 감사합니다. 와, 선물로 드리도록 잘 열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 네, 이렇게 온열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한 축구 관람 문화를 위해서 관람 안내에 잘 따르고 그라운드에 이물질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라운드에 난입하는 행위도 역시나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부천에서 부천과 수원 팬분들을 만나서 무더운 여름철 안전하고 즐겁게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오늘 이 수원 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일본에 있는 김건희 선수에게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본의 도쿄 근처에 있는 요코하마 도시에 왔습니다. 도쿄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요코하마까지.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콘사도레 삿포로 J리그 주중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양 팀에 원래 3명의 한국 선수가 있었어요. 요코하마의 남태희 선수는 최근에 제주로 유적하면서 지금 요코하마에는 한국인 선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오늘 원정팀 삿포로에 김건희 선수랑 박민규 선수 이렇게 두 분이 뛰고 계십니다. 지금 J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선수를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박민규 선수는 이제 7월 중순에 이적을 해서 첫 리그 아마 데뷔를 할 텐데 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또 경기장이 있는 지하철역에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유니폼 입은 사람들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여름, 특히 도쿄의 여름은 굉장히 습하고 덥다고 들었는데 조금 걱정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신기한 게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마스크를 진짜 많이 쓴다. 이 날씨에 마스크 쓰면 진짜 더 죽을 텐데. 오, 대단하다. 어, 익숙한 선수 발견. 와, 씨, 경기장 진짜 크다. 한 바퀴 돌면서 여기 요코하마 경기장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약간 그거네. 요코하마 노브레인 형님들이시네. 여기도 푸드트럭이 되게 잘 되어있네요. 광장에 푸드트럭이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직 흔적을 남기고 가신 남태희 선수. 근데 경기장 진짜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닛산 스타디움이라고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홈 경기장으로 쓰는 구장인데 정원이 무려 7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하 월드컵 경기장이 6만 5천 석 정도 되거든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 약 7천 명 정도가 더 수용이 가능한 그런 구장이고, 그리고 이 요코하마 구단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유상철 선수랑도 또 인연이 깊은 구단인데, 고 유상철 감독님께서 선수 시절에 이 요코하마에서 또 활약을 펼치기도 했고, 지난 아침 4강전 때 울산이랑 요코하마랑 붙었을 때 이 유상철 선수 전 감독님을 기리는 행사를 우리 요코하마 팬들과 같이 하기도 했어요. 아직도 그때 기억나는 건 요코하마 팬들 중에 아직도 그 유상철 감독님 머플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때 진짜 감동받았는데. 지난 시즌에 울산을 꺾고 챔스 결승을 갔어요. 아챔 결승을 가서 지난 시즌에 아쉽게 뭐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아챔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근데 이번 시즌에는 성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지금 J리그 11등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원정팀 삿포로, 이 삿포로 팀에는 우리 김건희 선수랑 박민규 선수가 뛰고 있는데, 김건희 선수는 부상이어서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도쿄에도 안 오셨대요. 그래서 김건희 선수한테 이거 영상 편지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뭐 민규 선수 있으니까, 민규 선수가 오늘 첫 데뷔전을 아마 치를 예정인데 또 제가 열심히 우리 박민규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민규 선수의 소속팀 삿포로는 지금 현재 J리그 1의 꼴찌예요. 20등. 그리고 골득실이 마이너스 2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0등인데 19등이랑도 승점차가 꽤나 있거든요. 강등을 피하려면 좀 많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박민규 선수가 좀 수비적으로 안정을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응원하러 온 이 박민규 선수는 국가대표팀에도 몇 번 선발이 됐었어요. 수원FC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그래서 그 활약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 벤투호 때 국가대표팀 선발이 돼서 이제 아쉽게 월드컵 엔트리는 탈락했지만 월드컵 엔트리 직전까지도 국가대표팀에서 꾸준히 소집이 되면서, 사실 뭐 출전을 국대에서 잦게 했던 선수는 아니지만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박민규 선수. 마 친구 아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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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근데 좀 감동인데? 어딜 가나 다 한국어가 좀 있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자, 마리노스의 닛산 스타디움 첫 입장. 종합 경기장이다 보니까 시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선수들 나오기 시작했어.
회피를 해야겠어요. 이번 영상은 스포츠 안전재단과 함께합니다. 더운 여름철 너무 덥잖아요? 이럴 때 탈진으로 경기장에서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 먼저 수분을 섭취해주러 갑시다. 수분을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즈오 히탑 티토츠 구다사이. 수분 섭취를 해줌과 동시에 그늘에서 좀 열기를 피해줍니다. 제가 부천에서 강조했던 바로 그것, 물 그늘 휴식. 스포츠 관람에 있어서도 안전에 유의해서 관람해 주시면 더욱 즐거운 스포츠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강민규를 연호하는 모습. J리그도 중립석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저기 삿포로 팬이랑 요코하마 팬이랑 같이 앉아있는 모습. 우리나라는 되게 철저하게 이걸 분리를 해놨는데. 삿포로에서 여기까지 되게 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단하다. 박민규 화이팅! 오. 와. 뭐야? 야, 씨. 미쳤는데. 미쳤다. 아, 솔직히 국립 경기장이라 시야는 별로 좋진 않은데. 화이팅!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박민규 선수는 오늘 선발에선 제외가 됐고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4분 만에 실점했어. 야, 수비 많이 보라는데 탁구로. 박민규 선수 빨리 투입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찌고 전반 5분도 안 돼서 실점해서 좀 기분이 많이 상할 법한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멋진 삿포로의 서포터들. 골이야? Is it goal? Is it goal? 지금 관중석에 그 누구도 골인지 몰랐어. 그냥 나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 중앙에 놓고 다시 시작하길래. 전반 13분 동점골입니다. 그래도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기록을 했어요. 여름이라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쿨링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쿨링 브레이크를 하니까 저도 쿨링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끝이 났고, 전반전은 요코하마가 한 골 더 넣으면서 2-1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박민규 선수가 뛸 수 있는 왼쪽 측면에서 지금 계속 미스 범하고 있거든요. 뒷공간 계속 털리고 크로스 계속 올라오고. 좀 후반에 빨리 박민규 선수를 투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컨텐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삿포로를 위해서 박민규 선수 투입을 빨리 해야 된다. 진심이다. 선생님? 선생님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가 본데 선생님. 3-1 후반 또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골을 먹히면서 3-1로 또 끌려갑니다. 이거 마무리해줘! 마무리 끝! 박민규 선수 출전한다. 예, 박민규 선수가 삿포로에서의 데뷔전을 치릅니다. 박민규 화이팅! 지금 박민규 선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3백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뒤지고 있으니까 민규 선수한테 좀 공격적인 롤, 윙백의 롤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리그 데뷔전에서 데뷔 여시 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거의 마지막 공격이야. 제발. 회색이 짙어져가고 있어. 아쉽게도 3-2 패배. 이렇게 오늘도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삿포로가 좀 탈골지에 조금 더 탈골지 하려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민규 선수는 오늘 데뷔전 하면서 또 나름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민규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꼴찌인데 이런 모습 와 쉽지 않은데. 제가 또 작년에 꼴찌팀 응원해봤잖아요. 끝날 때마다 늘 비난의 연속이었다고. 와 근데도 이렇게 응원을 한다고? 와 꼴찌팀이 오늘 그래도 분전했다는 거에 대한 박수를 쳐준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오늘 박민규 선수가 뛰고 있는 J리그의 콘사도레 삿포로 경기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사실 기획 단계에서 좀 많이 변경이 된 게 원래는 맨 처음에 남태희 선수를 좀 보러 가려고 했었어요. 요코하마에. 남태희 선수가 제주로 이적하면서 이미 저는 항공권을 다 결제를 다 이미 해놓고 이미 이 일정을 보러 가려고 다 해놨는데 이제 남태희 선수는 제주로 이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상대팀인 삿포로에 뛰고 있는 김건희 선수는 또 부상이 당했고 아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박민규 선수가 삿포로로 이적을 하면서 아 그럼 박민규 선수를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규 선수는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연락을 해서 좀 연락을 나눴는데 오늘이 데뷔전이잖아요? 오늘이 데뷔전이라서 팀이 패배를 하고 아직 본인도 지금 아직 팀 분위기를 많이 모르는 상황이라 경기 끝나고 따로 얼굴 보고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론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수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저의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서 본인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조금 뭐 이렇게 아 그래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민규 선수랑 앞으로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한 번 더 얼굴 뵙기로 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오늘 또 야심차게 준비했던 우리의 선수들 찾아서 첫편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네. 상황이 또 늘 뭐 이렇게 잘 될 수만 없는 거니까 이 아쉬움을 토대로 다음에는 더 준비를 해서 다음 편 우리의 선수를 찾아서는 좀 보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 우리 스포츠 안전재단의 제작 지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더운 여름철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도 물 항상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 그늘에서 많이 휴식을 또 취하면서 안전하게 즐기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이 다음 콘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콘텐츠에 김건희 선수한테 영상 편지도 못 보여드리고 또 박민규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못 담아서 아 이거 콘텐츠가 너무 빈약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규 선수께 DM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DM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장문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생애 첫 해외 진출인데 일본 생활이 어떤지 라는 질문에 제가 어릴 때 일본에 대회가 있어서 나왔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항상 일본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나와보니까 생활도 너무 좋고 음식도 잘 맞고 동료들도 착해서 본인을 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동료들이랑 소통이 잘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본인이 일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보완을 한다고 하셨고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제일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제일 큰 차이는 잔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도 나쁜 잔디는 아니지만 일본은 정말 카펫이 깔린 듯한 잔디여서 축구하기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한국과 K리그에서 가장 그리운 점 아무래도 소통이 좀 자유로운 게 가장 한국의 그리운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소통이 좀 마음처럼 안 되니까 좀 사소한 얘기도 못해서 좀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시즌 목표 팀의 J리그 1 잔류이다. 지금 팀 순위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 꼭 잔류를 하고 싶다. 한국에 계신 팬분들께 한마디 제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는 만큼 제가 잘해서 한국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본 팬분들이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멀리 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선수 생활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귀한 답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규 선수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의 선수를 찾아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다음 편으로는 마치다 젤베아에서 뛰고 있는 나상우 선수를 만나러 갈 겁니다. 심지어 나상우 선수는
경기 끝나고 얼굴도 뵙고 인터뷰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 힘써주신 스포츠 안전재단에게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큐바!